그 임신성 동료 있을 때 애기가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당이 높으니까. 아, 근데 안녕하세요. 산소중개 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이제 임신하면은 이제 걱정이 정말 많지만 이제 아기가 잘 안 크면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커도 문제인데 작아도 문제. 예전에 우리가 태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작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아기가 안 크면 빨리 키우신다고 단 거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드시는 분들 있죠. 네. 근데 그럴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먹으면 엄마만 큰다. 애기는 안 크고 엄마만 큰다. 네. 살만 찌니까 굳이 막 애기 키운다고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부가 섭취하는 음식과 태아의 성장과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애기가 안 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애기가 작은 거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궁내 성장지연, 그러니까 아기가 작은지는 어떻게 재요? 우리 초음파로 아기 몸무게를 추정을 합니다. 머리 크기, 배둘레, 허벅지 뼈 길이 세 가지를 초음파에 입력을 하면은 특정한 공식에 따라서 체중 추정치가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꽤 정확합니다. 초음파로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해당 주수의 아이들을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줄을 쭉 세웠을 때 작은 애들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작다. 네. 자궁내 성장 지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통 임신 중기 초반 한 20주 정도까지 성장 속도 거의 비슷해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아기가 커가는 속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아 성장을 얘기할 때 임신 중기부터 이제 세포 수도 많아지고 세포 자체도 커지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태아 성장 속도가 애들마다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주 더 넘어가면서부터 좀 잘 안 크는 애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커는 애들도 좀 발견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초음파 딱 보고 체중이 조금 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로 진단하죠?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검증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수가 정말 맞는 임신 주수인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한 병원에서 쭉 다녔다면 임신 초기에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30주로 알고 있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아기가 900g이야 그러면 이게 10%일 미만이어서 성장 지연이 있다 라고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주스를 리뷰를 해보니까 사실 28주였어. 그러면은 정상 체중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주스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수량이 아기 지금 컨디션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면 양수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가 좀 힘들어서 잘 못 크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탯줄에 있는 혈류를 초음파 도플러로 확인을 해가지고 혈류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작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작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냥 아기가 작은 애일 수도 있어요. 성인도 이제 좀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 인종마다 또 좀 다르기도 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기도 좀 작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잘 못 큰 거라면 그중에 대부분은 태반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 근데 태반은 아기의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밥줄인데 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면 아기가 잘 못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이유가 뭐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임신성 고혈압,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이런 임신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때 태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있을 때 아기가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당이 높으니까. 근데 작은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임당이 있다고 다 큰 애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태반 기능이 떨어져서 좀 작은 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임신부가 못 먹어가지고 작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면은 정말 영양 결핍이 생길 정도로 못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랑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작으면 좀 크게 빨리 키워줄 수 없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의학의 발전이 태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왔어요. 태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양분이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아기를 갑자기 키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궁내 성장 지연의 유일한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소아과랑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좀 비워놓고 분만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적절한 시기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임신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태어나서 좀 더 빨리 크게 하는 게 유리할까? 이 두 개지를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초음파 보고 아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나와야겠다.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때 이제 적절한 시기를 찾아가지고 소아과랑 이야기를 해서 분만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근데 가끔 이런 문제로 입원해 계시는 산모분들 중에 힘드니까 그냥 빨리 나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기가 잘 안 크는 것 때문에 입원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입원해서 초음파만 맨날 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뱃속에서 아기 심장 소리도 확인을 하게 되고 초음파도 자주 보고 갑자기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응급수술 할 수도 있고 대처가 잘 되기 때문에 아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최대한 만삭까지는 끌어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웬만하면 37주 넘기려 하죠. 근데 빨리 낳는 경우도 있죠.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자궁내 성장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장환증이 동반된 경우가 꽤 많아요. 갑자기 산모의 혈압이 판에 갑자기 확 올라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기가 좀 갑자기 너무 힘들어하거나 양수량이 갑자기 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조산이라도 좀 빨리 분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빨리 분만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은 이제 34주 넘어가서 나으려고 하는데 이제 34주가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폐성숙이 되게 중요하죠. 웬만하면 34주 이후에 나으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좀 하긴 합니다. 아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분만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왕절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왕절개율이 높기는 해요. 태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통을 하다 보면은 자궁이 수축할 때 태반에 있는 혈류가 줄어드는데 안 그래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태반에 혈관까지 수축을 하면 태반 혈류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유도 분만을 했을 때 제왕절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고 그 원인은 아기가 힘들어서 일 때도 있지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유도원만 했는데 진통이 안 걸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분만 끝났어. 사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는 사실 아기 낳고 나면은 일반 다른 산모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좀 같은 주스라도 작게 태어난 애들 다른 점 있나요?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건 호흡을 잘 하는지 숨을 잘 쉬는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을 계속 덜 받다 보니까 폐성숙이 좀 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작으면 단순히 살이 적은 게 아니라 근육이 적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근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력이 떨어지니까 숨을 쉬다가 무호흡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호흡을 잘 보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들 중에 폐성숙이 오히려 주스에 비해서 되게 더 잘 된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스테로이드잖아요. 맞아. 스테로이드가 사실 폐성숙 주사거든요. 자연 폐성숙 주사를 맞아가지고 숨을 잘 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게 혈당. 특히 이제 탯줄에 혈류가 좀 불량했던 경우. 걔네들은 좀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혈당을 재보면 혈당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복도 잘 안 되고. 특히 그리고 또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던 경우에는 그 인슐린 농도가 아기의 몸속에 높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받은 당은 부족해.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낮아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혈당 문제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지만 감염 때문에 성장 지연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 톡소플라즈마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아이도 영향을 받았는지 이것도 저희가 검사를 해보고 원인균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 정도로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만 잘 견디고 나면.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좀 작게 태어나면 따라잡는다. 막 많이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잡기 성장.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따라잡기 성장을 보통 이제 정의를 하기에는 한 만 두 돌에서 두 돌 반 사이에 평균 정도까지 쫓아가 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많이 먹인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준다고 많이 먹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럼 소화불량도 생기고 배앓이하고 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을 잘 찌었어요? 그러면은 만 두 돌 지나서 비만 진단이 돼요. 그럼 비만 진단이 되면 오히려 최종 키가 작아요. 비만인 애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서 키가 덜 자라.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식사를 잘 먹이면서 성장을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같은 2kg로 태어났는데 만삭에 태어난 2kg, 그다음에 34주에 태어난 2kg.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희름둥이 아이들은 일찍 태어난 거니까 내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미숙하단 말이에요. 자궁내 성장 지연인 아기들은 주스는 다 채웠으면 웬만큼 내부 장기들이 성숙은 해서 태어나요. 시기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이른둥이보다는 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른둥인데 자궁내 성장 지연까지 있었어. 작은데 빨리 태어났어. 저희가 잘 키우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모든 부모님들이 잘 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많이 먹는다고
더 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약간 이런.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임신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안 큰 게 아니다,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가지고 뭐 어떤 영양제 같은 거 사드시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까지 에너지나 돈을 쏟으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어나고 나면 또 그때부터 또 잘 키우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때 걱정은 그때 하고 엄마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작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좀 작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